더 그거를 살렸으면 좋겠어요. 조금 더 민첩했으면 좋겠어요. 안녕하세요, 플루티스트 유재하입니다. 저희가 사실 이제 파가니니 레슨 영상이 이제 플룻 버전으로 노출이 많아서. 네, 학생. 근데 저희가 그럴 줄 알고 사실 학생분을 섭외를 했습니다. 학생분 나와주세요. 레슨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일단 한번 지나볼게요. 정말로 너무 제가 들어봤거든요, 심지어 유튜브에서. 그래도 좀 디테일을 좀 볼게요. 일단 이게 원래는 바이올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. 일단 파가니니가 원래 바이올린을 위해서 작곡을 한 곡이지만 줄 허먼이라는 사람이랑 존 워머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자면, 줄 허먼은 트럼펫티스트고요. 그러니까 굉장히 놀랍죠. 트럼펫티스트가 이렇게 플룻이라는 어려운 악기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이렇게 편곡을 했고, 존 워머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굉장히 실력자였던 것 같아요. 왜냐면 둘 다 미국 사람인데 워머는 뉴욕 필하모닉 수석까지 했던 사람입니다. 아무래도 그 사람이 굉장히 잘 연주를 했던 플루티스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편곡을 한 것 같은데, 사실상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도 이렇게 높여가지고 원래 바이올린에는 이렇게 옥타브가 내려가는데 여기선 굳이 이렇게 위로 올려서 되게 플루티스트한테 굉장히 어렵게 했죠. 이거를 그냥 이 마스터 클래스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죠? 네. 중학교 때 한번 끄적거리다가. 이걸 중학교 때 했어요? 이렇게 어려운 거를? 네, 그 수노기심이라서 한바닥 읽고 안녕. 아, 이게 굉장히 요즘 입시곡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. 제가 알기로는 연대에도 계속 입시곡으로 나온 걸로 보아서 제 생각에는 굉장히 기교적인 걸 보여줌과 동시에 어떤 음악 가로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,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래도 입시곡으로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럼 레슨 할게요. 너무 잘했는데 일단 고음 같은 건 너무 예뻐요.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악보에 9점이 이제 점 8분음표가 되어 있지 않고 8분음표하고 쉼표, 그리고 이제 16분음표, 그리고 다시 따라라라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. 그래서 내 생각에는 조금 더 짧게 끊어줬으면 좋겠어요. 이게 조금 더 정확했으면 좋겠어요. 지금 이게 음이 중간에 연결한 것처럼 들려요. 조금 더 사이를 끊어줘요. 여기도 라 굳이 액센트를 써놨으니까 조금 그 사이에 간격을 줬으면 좋겠어요. 조금 더 변화를 줬으면 좋겠어요. 너무 끝까지 이렇게 가지 않고 마지막에 한 번만 더. 어려워. 오히려 더 가까이 찾아야 돼요. 근데 왜 그런지 알아요? 다 우리가 그래요. 이렇게 하고 싶어지는데 오히려 배를 더 받치고
멀어지지 말고 이렇게 너무 띄우면 안 될 것 같아요. 그럼 사실 더 어려워져. 이건 굉장히 아까 들었을 때도 좋았어요. 캐릭터 같은 건 굉장히 잘 잡은 것 같은데 조금 더 강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. 내는데 끝까지 안 듣고 바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. 입 공간을 조금 더 넓히고 안 움직여야지 더 잘 날 것 같아요. 지금 되게 음악적으로 움직여서 사실 그게 거슬리진 않았어요. 볼 때. 근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굳이 그걸 하면서 더 어려워지니까 안 움직이려고 해봐요. 너무 잘했어요. 그 다음에 여기는 바뀌잖아요.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지? 약간 탄산수 같은 느낌? 이게 지금 입시곡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거를 우리가 시도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디크레센드라고 써있지만 크게 해보고 연결을 해본다든가 아니면 아까는 수정씨가 끊어서 가로봤잖아요. 그러니까 끊을 거라면 조금 더 과장해야 될 것 같아요. 그 작아지는 부분에. 커져요?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 그 텅깅을 그렇게 무겁게 해도 괜찮고요. 이걸 먼저 연습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거의 안 군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. 두 번째 음은 다 따라 디라. 바이올린은 사실 이 부분에서 쉽죠. 이게 보면은 카프리스가 바이올린한테 어려운 게 우리한테 쉬울 때가 있고 바이올린한테 굉장히 쉬우고 이게 극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티야 티야 단순일이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,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여기 보면 레지에로라고 써있잖아요. 가볍다는 뜻이라는 거 알고 있죠?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래도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. 바이올린보다 조금 더 그거를 살렸으면 좋겠어요. 조금 더 민첩했으면 좋겠어요. 여기는 너무 아까 너무 선율적으로 갔던 것 같아요. 이걸 좀 더 그냥 가볍게 다른 단어가 떠올리지 않는데 약간 탄산같이 톡톡톡톡톡 막 터지는 탄산처럼 입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우리가 트라이 해볼 수 있는데 너무 크게 안 불어도 될 것 같아요. 크게 시작해도 괜찮아요. 실제로 바이올린에서는 굉장히 이런 음색이 나기도 하고 다른 여러 플루티스트들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.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제가 봤거든요. 물론 똑같은 효과를 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한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조금 더 작게 하고 더 스타카토 해서 눌러주면 어때요? 조금 더 눌러줘도 될 것 같아요. 이것도 보면은 스타카토인데 엑센트는 조금 더 과장해도 될 것 같아요. 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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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밀지 말고
보면 이거니까 조금 더 다운 시켜야지 아무래도 더 폭발적이지 않을까요? 너무 다 이렇게 불면 재미가 없으니까. 이것도 보면 배를 떠받쳐요. 배를 떠받쳐요. 그렇지. 마지막 것만 달라요. 그리고 아직 키피아노 했으면 좋겠어요. 그 전에는 굉장히 잘했어요. 별로 할 말이 없어요. 진짜로 너무 어려운 곡인데 굉장히 잘하고 있고 여기는 피아노라고 안 써있으니까 오히려 더 강하게 가도 될 것 같아요. 처음엔 피아노죠. 더 그냥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. 너무 바로 커졌어요. 많이 쉬고 여기는 소리가 왜 안 났냐면 너무 늦게 올라온 것 같아요. 제 생각엔 텐션이 연결해서 그래요. 여기서 이걸 연결해서 그래. 끊어도 돼. 왜냐면은 바이올린으로 실제로 어려우니까 조금 이렇게 멈춰도 더 효과 있을 것 같아. 소리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끊어야 돼요. 그러니까 틀리기 전에 끊어야 되는데 자꾸 틀릴 때까지 불고 있으니까 결국 틀리는 게 우리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. 오, 너무 잘했어요. 너무 어렵죠? 배가 너무 아 배가 고파. 너무 수고 많았어요. 너무 잘했어요. 너무 잘했고 정말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하는데 조금 더 즐겼으면 좋겠어요. 이런 당연히 이건 이제 갑자기 준비하게 된 걸 거고 하지만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입시에서 이제 벗어나서 프로페셔널로 이미 프로페셔널이잖아요. 예종을 나왔으면 제 생각에는 예종을 다니는 학생들조차도 이미 반은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이 무언가를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이것저것 집에서 해보다 보면 자기만의 스타일도 찾을 수 있고 하지만 파가니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뽐내기 위해서 작곡이 된 곡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재밌을까? 어떻게 하면 내 장점을 더 보여줄 수 있을까? 더 화려하게 할 수 있을까? 어떤 부분을 더 음악적으로 할 수 있을까?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바리에이션마다 차이를 주다 보면 재밌는 수정 씨의 많은 파가니니가 될 것 같아요. 고생하셨습니다. 약간 너무 파가니니가 할 게 너무 많고 휴거성도 너무 많고 약간 즐길 틈이 없었는데 오늘 뭔가 그 소소한 팁들을 알려주셔서 즐길 수 있지 않아. 조금 너무 보고 너무 어렵겠어. 조금 더 즐겨보도록 하겠어. 너무 좋았어요. 수고하셨어요. 너무 잘한다. 너무.